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흐름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른 새벽에는 빨간불 아주 강하게 보이다가 현재는 초록불로 돌아선 화폐들 많이 보이고요.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짙은 초록색 띠는 화폐들도 많이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0.9% 상승한 5,0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도 소폭 상승 중이네요. 상위 암호화폐들 중에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많이 보이지만 큰 폭 조정받는 모습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으로 이동해볼게요. 시장가치 1721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2.1%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리플, 4위 비트코인 캐시, 5위 이오스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 1.25%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7거래일 차트부터 보시면요. 네,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와 크게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급등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다가 현재는 5,000선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달 차트 보시면요. 네, 급등 이후에 5,200달러 선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한 번 5,400달러 이어갔었고요. 현재는 5,100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쭉 암호화폐 순위 이어서 보실게요. 10위권까지 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들 혼조세 보이면서 존재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폭 상승하거나 큰 폭 하락하는 화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현재 7.76% 상승하고 있고요. 쭉 내려서 보실게요. 네, 51위에 랭크되어 있는 엔진 코인이 현재 22.63%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채피캡에서 4월 주목해야 될 코인 3개를 꼽았었는데 그 중에 한 개로 언급이 됐던 게 엔진 코인이었죠. 네, 쿠코인 쉐어스도 10.70% 상승하고 있네요. 100위권까지 쭉 살펴봤을 때 강하게 혼조세 띄고 있는 오늘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거래소 동향 어떨까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확인해 볼게요. 네, 1위 디지파이넥스, 2위 OX 올라와 있고요. 3위 OKX 랭크되어 있습니다. 10위권까지 거래소 쭉 확인해 봤을 때 오늘은 전반적으로 큰 폭 거래량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업비트는 어제보다 9계단 정도 하락했네요. 현재 35위 랭크돼 있고 53.34% 하락한 거래량입니다. 쭉 내려서 보시면요. 67위 후오비코리아 그리고 73위에 코인빗 랭크되어 있네요. 국내 시세 확인해 볼게요. 빗썸입니다. 네, 빗썸에서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찾아보기 힘든데요. 비트코인도 0.10%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쭉 따라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텔라 0.70% 상승하고 있네요. 네, 마찬가지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기서도 4.21% 상승세입니다. 업비트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리플이 거래대금 가장 많고요. 그 뒤를 이어 비트코인 0.32%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엔진코인 오늘 업비트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네요. 22.29%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화폐들보다는 하락하는 화폐들이 많이 보이는 오늘장입니다. 뉴스 확인해 볼게요. 블록미디어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 방어하면 중기 전망이 긍정적, 5,000달러 사수가 관건이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과매수 영역을 벗어났고 200일 이동평균을 계속 방어할 경우 중기 전망은 아주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4월 들어 랠리를 펼친 뒤에 11일과 12일 일시적으로 가파른 하락 및 조정 양상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본격 후퇴냐 또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냐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12일 현지 시간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현재 비트코인의 200일 장기 이동평균은 4,548달러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낮은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1일 상대 강도 지수는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에서 후퇴를 하면서 과매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에서 지점을 굳히고 추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감춰진 강세 갈림으로 이어지면서 쭉 장기적인 긍정적 여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한 5,000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세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펀드 스트레톰 리도 비트코인 약세장은 3,000달러에서 이미 끝이 났고 앞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밝혔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 긍정적 움직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움직임을 웃돌아서 저항점을 넘어섰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네요. 네, 이어서 뉴스BTC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 최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든크로스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5,050달러 선에 머물다가 현재 5,1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실 지난 몇 주간 비트코인이 엄청난 매수 압력을 받으면서 1개월 최저치 4,000달러에서 최고 5,400달러까지 급등을 했죠. 네, 기사 쭉 보시면요. 트위터의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문 오버로드는 최근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 패턴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 또 상승세가 한풀 꺾였음에도 여전히 이 패턴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골든크로스는요. 기사에서 보시면 50일 이동평균과 200일 이동평균이 서로 교차할 때 발생하는 아주 완고한 기술적 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세장으로의 전환을 나타내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 골든크로스도 중기, 장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지만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예측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황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4,900달러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기만 한다면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오늘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가장 많이 보였던 게 리플이었는데요. 그래서 리플 관련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플이 동남아시아를 680억 달러 국경 간 송금 시장의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CEO에 따르면 최근 매주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리플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를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결국 국경 간 송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신속하고 좀 합리적인 서비스가 그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리플에서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아주 잠재적인 가치가 높은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리플이 타겟으로 동남아시아를 잡았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플 관련 소식 보실게요. 일본의 리조나뱅크가 리플 기반 지불앱인 머니탭과 파트너십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4월 1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은행인 리조나뱅크가 5월 13일에 리플 기반 블록체인 지불 프로젝트인 머니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머니탭 서비스는 리플의 블록체인 솔루션인 엑스커렌트를 이용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서비스 회사인 SBI 홀딩스와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에 의해서 공동 개발이 됐는데요. 최근 발표에서 리조나는 10월 4일에 시작된 협조에 대해서 머니탭과 협력을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파트너십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별다른 말들을 제공을 하지는 않았고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뉴스는요. 미국 대표가 미국 국세청인 IRS에 새로운 암호화 세금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4월 11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요. 디지털 자산 거래자들이 세금을 강제 송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토머스 램머 하원 의원이 이끄는 미 의회 21명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미국 국세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암호화 세금 송금에 관한 지침을 공포하라는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IRS가 디지털 자산이 재산과 같다고 분명히 한 이래로 암호 자산에 대한 연방 세금 보고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지침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들이 서한을 제출한 이유는 좀 더 분명하게 또 비트코인, 알트코인 거래자들이 세금 의무를 좀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네요. 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4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0.15% 하락한 5,040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고래에서 보시면 4월 비트코인 선물 0.49% 하락한 5,05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더라도 혼조세가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큰 폭 조정받거나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고 흐림 소식이 많은데요. 낮아진 기온에 혹시 감기 걸리지 않게 늘 조심하시고요. 남은 주말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